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논문은 2020년 유립스에 억셉된 Joint Contrastive Running with Infinity Possibility라는 논문인데요. 저는 이미지 처리 팀에 있는 조경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다들 아시겠지만 Contrastive Running이 무엇인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봤는데요. Contrastive Running은 두 이미지가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어떤 레이블이 없이 피처들을 배우게 하는 머신러닝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들어왔을 때 같은 고양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다른 개나 새 혹은 코끼리 같은 다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다르다라고 해주는 게 어떤 컨트라스티브 러닝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있는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레이블 코스트가 들고, 그 다음에 태스크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레이블이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레이블 코스트가 없고, 그 다음에 태스크 아그노스틱하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기존의 슈퍼바이즈드 러닝보다 좀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 메소드를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준비물이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밀러와 디스시밀러한 이미지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와 같다고 하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지들의 그런 데이터 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가르치게 할수 있는 인코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밀러리티 매저할 수 있는 어떤 매트릭 혹은 로스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퍼지티브 샘플이라고 하는 이 같은 이미지가 좀더 스코어가 맥시마이즈하게 돼야 되고, 다르다고 하는 그런 네거티브 샘플은 다르다라 그래서 미니마이즈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보통 로스를 인포엔시 로스를 쓰게 됩니다. 인포엔시 로스는 단순히 그냥 소프트맥스에다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조금 변형한 형태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준비해왔는데,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이 인포엔시 로스에 숨겨져 있습니다. 해당에 대한 이런 수식은 컨트라스티브 프리딕티브 코딩이라고 하는 논문에 있는 건데,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복잡한 수식을 다 제외하고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 내가 어떤 인포엔시라는 로스가 들어있을 때 이것들을 뮤처 인포메이션 식을 꼴을 나타내게 만들어서 이러한 비례식을 만든 다음에 이런 비례식에 대한 꼴을 인포엔시 로스 안에 넣어서 이 수식을 잘 정리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떤 뮤처 인포메이션에 대한 수식이 이렇게 꼴이 나오게 되는데, 뮤처 인포메이션이 높아질수록 로스는 미니마이즈 되기 때문에 로스를 미니마이즈하게 되는 방향은 뮤처 인포메이션이 최대화되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뮤처 인포메이션이 최대가 되려면 배치 사이즈가 커야 된다라는 이런 점들을 제기한 CPC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CPC 논문을 통해서 인포엔시 로스를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프리텍스트 태스크라는 점과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있습니다. 프리텍스트 태스크에서는 레이블이 없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레이블을 주지 않고 어떤 사전에 정의된 태스크들을 풀게 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리지 트랜스폼을 거쳐서 레이블을 1% 혹은 전부를 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이제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고전에 사용되었던 세 가지 정도로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은 0도, 90도, 180도, 270도에 대한 랜덤 디그리를 준 다음에 4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문제를 풀게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소 퍼즐인데, 저렇게 3x3에 대한 패치를 뜯어서 랜덤 셔플한 다음에 순열을 맞추도록 하는 퍼뮤테이션 프리딕션을 프리텍스트 태스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컨텍스트 프리딕션인데요. 어떤 상대적인 좌표를 준 다음에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맞히도록 하는 프리텍스트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의 고전적인 저런 세 가지를 제외하고 최신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심CLR과 모코에 대한 두 가지 정도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심CLR은 어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조합들을 잘 활용해서 그걸 인코더로 가져온 다음에 프로젝션 헤드로 매핑해서 컨트라스티브 러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퍼지티브 페어를 한 개만 쓰고 배치 사이즈 크기에 맞게 네거티브 페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 모코인데요. 모코는 이제 어떤 큐에 대해다가 이제 네거티브 샘플들을 배치 사이즈에다가 집어넣고 딕셔너리 형태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 업데이트와 메모리 뱅크를 사용하게 돼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컨트라스티브 로스 펑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퍼지티브 페어를 하나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코 V2인데, 모코 V2는 심CLR의 어그멘테이션 기법과 프로젝션 헤드를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모코 V1과 똑같은 로스 펑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JCL이라고 하는 이 조인트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조인트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기존에 존재하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쿼리 키에 대해서 각각 한 번씩만 이런 정보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들은 독립적인 어떤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들어가는 포지티브 키들이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는 이런 유사한 이미지들이 모든 어그멘테이션들이 상당히 종속적인데 이러한 가정들을 풀리 레버리지 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JCL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단순하게 그냥 M개 정도 불렸을 때 이게 사실 자원상의 한계가 있어서 이것들을 실제로 집어넣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통계적인 수치를 이용해서 멀티플 페어링에 대한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시도한 게 JCL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로스 펑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지티브 키를 M개만큼 늘린 다음에 이 M개만큼 늘려서 디스크리트한 로스 펑션을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수식을 단순하게 이렇게 가져와서 이 수식에 대해서 분자 분모를 바꾼 뒤에 여기서 어떤 수식을 통해서 7번식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5번에서 6번으로 넘어갔을 때는 단순하게 분자 분모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제 6번에서 7번으로 넘어갔을 때 얀센 부등식을 통해서 어떤 바운드를 정해주게 되는데요. 이 얀센 부등식을 통해서 어떤 바운드를 정해준 다음에 최종적인 수식으로는 8번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설명드릴 이 임플리시 과 익스플리싯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 퍼지티브에 대해서는 임플리싯하게 배우고 네거티브 페어에 대해서는 익스플리싯하게 배운다라는 게이 논문의 주된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이 퍼지티브 키에 대해서 어떤 에버리지 밸류들을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제로 센터링한 다음에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구해서 로스 펑션을 구행하게 되는 게 알고리즘의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가우시안 어썸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7번식이 최종적인 8번식으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식은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랜덤 베리어블 X를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뮤랑 시그마를 가져와서 이걸 어떤 MGF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을 가져와서 이 7번식이 MGF에 대한 저런 가우시안 식을 11번처럼 바꾼 다음에 최종 수식은 12번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처음에 초기 학습 이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람다라는 이런 파라미터를 통해서 스테빌라이즈를 해주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조금, 수식이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서 그런 정도 있는데, 나는 먼저 18페이지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A, 17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은데, A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 목표인 거고, 이제 B, C 가면서, B 같은 경우에 이제 멀티플 키를, 해서 로스를 구하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거를 하려면 메모리가 너무 많아야 하니까, 저는 C와 같은 조인트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제안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러면은 B의 바닐라 멀티플 키에서 한번 사용 계산이 된 포스트블 플러스라고 하나요? 어쨌건 이제 포지티브 끼리는 가까워지는 거고 네거티브 끼리는 멀어져야 하는 거니까 포지티브는 계속 쓰이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네, 2차 그러면 한번 치면은 맞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2차로 구현을 한다 치면은 네. 처음에 계산해놨던 포지티브를 계속 사용을 하는 게 되는 건가요? 그 모코에서 그대로 차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모코에서는 네거티브 페어들을 딕셔너리 큐에다가 저장하지만 퍼지티브에 대해서는 어떤 딕셔너리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고 사라지는 걸로 알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 제가 모코 논문이 좀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모코에서 그러면은 네거티브 샘플에 있는 큐들을 모두 한 번씩 로스를 계산을 할때 사용을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로스들은 어쨌건 포스티브와 한 번씩 다 조인트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요. 퍼지티브 하나랑 나머지 네거티브들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C의 조인트 컨피던스 로스에 대한 그러면 아이디어는 이제 B 같이 계산을 하면 메모리나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많이 쓰이니까 어떤 저런 K라는 네거티브 샘플을 가우시안으로 모델링하고 그거에 대한 뮤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시그마를 구해가지고 샘플링 해가면서 사용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맞는 건가요? 네, 퍼지티브 키에 대해서 샘플링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퍼지티브 키에 대해서 샘플링 하겠다? 네네. 그러면 저 퍼지티브 키에 대해서 샘플링을 할때그저 그러면 뮤와
그 시그마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 번만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제가 아직 설명을 제대로 다 드리진 않아서 그 뒤에 제가 퀘스천 다음에 나오는데 거기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앞서간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기서 이제 F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인코더를 얘기하는 거고 G도 다른 인코더를 좀 얘기하는 건가요? 그 G, F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제가 아까 심시에랄에서 보여줬던 거랑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인코더를 통해서 H로 내린 다음에 여기서 프로젝션 헤드 G로 거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F를 통해서 나온 이런 쿼리 인코더랑 이키 인코더 G가 이렇게 다른 걸로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독립적인 인코더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조인트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그 임플리시트하다라고 하는 시멘틱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어떤 논문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임플리시트 시멘틱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익스플리시트하게 어떤 픽셀 값들을 바꾸거나 컬러라이징하거나 이런 비주얼한 앵글을 바꾸는 게 아닌 우리가 어떤 임플리시트한 레이턴트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 그런 피처들 간의 정보들을 움직였을 때, 다이렉션들을 바꿨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익스플리시트하지 않은 임플리시트한 정보들이 잘 학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인데요. 이 논문들을 바탕으로 이런 코비리언스 매트리스를 잘 뽑았을 때, 우리가 어떤 샘플링을 잘했을 때 이렇게 학습이 될수 있다라고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ISDA라고 하는 이런 논문을 통해서 JCL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뮤랑 시그마를 가져왔을 때이 코베런스 매트리스는 퍼지티브 키에서 뽑게 되는데 이 퍼지티브 키에 대해서는 되게 유사한 구조물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퍼지티브 키 내에서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익스플리시트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어떤 네거티브 키들과는 이런 디시전 바운드리를 정하게 되고 임플리시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포지티브 키 안에서도 잘 이렇게 학습될 수 있게끔 하는 게이 조인트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임플리시트와 익스플리시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통해서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뮤랑 시그마들을 잘 뽑게 만드는데요. 이런 방법을 통한 게 JCL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테이블인데요. 이 테이블에서는 익스페리먼트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네 가지 정도로 분할하고 있습니다. 넌 컨트라스티브 러닝한 방법과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저자들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했을 때 본인들의 결과가 제일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넌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한 결과들과 라지마진을 떠서 되게 큰 차이가 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비교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뽑아낸 어떤 댄스한 프리딕션 결과들이 성능이 제일 좋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사용한 이런 밸류들은 퍼지티브 키에 대해서 5 사용하고 그다음에 템퍼레처를 0.2, 람다 값을 0.4, 아 4.0, 배치 사이즈로 512 정도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규어 2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퍼지티브 키에 대해서 무한대로 늘릴 수 없으니 어떤 바운드를 정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9에서 11, 13 정도 갔을 때 어떻게 수렴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시그마의 파라미터를 걸어줘서 람다 값을 걸어준 게이4 정도 됐을 때 성능이 제일 좋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템퍼러처는 0.2 정도 잡았을 때 성능이 제일 좋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규어 3인데요. 이 피규어 3에서는 이 피규어 A는 어떤 레지넷 18 네트워크의 모코 V2랑 JCL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두 이미지 간에 어떤 비슷한 어그멘테이션을 줘서 그거에 대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비교했을 때 1에 가까울수록 잘 나와야 되는데 모코 V2보다 JCL이 좀더 1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규어 3의 B는 두 이미지 간의 버라이언스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JCL이 좀더 0에 가깝다라고 해서 본인들의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JCL은 어떤 인피니트한 넘버를 무한대로 늘렸을 때각 인스턴스에 대해서 조인트하게 학습을 했다라고 임플리시트하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바닐라 멀티플 키에 대해서 인트랙티블 로스를 본인들은 어떤 통계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프랙티컬한 임플리멘테이션을 통해서 좀더 학습이 잘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존에 아까 테이블로 설명드렸던 슈퍼바이즈드 러닝 메소드보다 본인들은 언슈퍼바이즈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좀더 아웃퍼폼한 그런 결과들을 뽑아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네. 네네. 저한테는 30번 페이지가 아예 안 보여졌거든요. 혹시 네네. 아니 그 발표가 여기까지면 저가 질문을 해도 네네.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그마를 어떻게 샘플링하냐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좀 저한테는 명확히 안 와닿아가지고 네네. 네네. 그러면 그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쿼리랑 키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통해서 이런 인코더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Q랑 K에 대해서 이렇게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지티브 키의 개수만큼 이 K가 생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뮤를 그냥 평균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코베런스 매트리스는 이 뮤랑 이 K를 통해서 이 시그마를 뽑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샘플링하는 과정들은 이런 가우시안 어썸션을 통해서 그냥 유사하다라고 어떤 그런 퍼지티브 키에 대해서 그런 점들을 가정을 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네거티브 키 뽑는 건 아까 모크랑 동일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네. 그러면은 논문에서 포지티브 페어랑 네거티브 페어의 개수는 동일하게 맞춰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거티브 키에 대해서는 따로 개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고요. 퍼지티브 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실험이 이 원래는 로스에서는 무한대로 돼 있지만 여기 퍼지티브 키에 대해서는 3부터 13까지의 실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거티브 키에서는 딱히 없지?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게 5였나? 하여튼 그쯤에서부터 이제 뭐 성능이 크게 변화가 없었다라는 그래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은 실험에서 의문이 드는 게, 저렇게 샘플링을 5번만 하고 저런 민과 코베리언스를 계산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 돼서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많이 했을 때는 더 정확한 민과 코베리언스가 나왔을 텐데 왜 성능이 조금 더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에 어떤 언급이나 뭐 그런 뭐 어떤 얘기라든지 있었나요? 그런 논문에서는 따로 얘기는 없었고, 그냥 퍼지티브 키에 대해서 13까지만 실험한 이런 피규어만 보여줬었습니다. 아 그냥 보고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해봤더니 이게 제일 잘 나오더라. 네네. 네, 그리고 저는 그 람다 값도 아까 그래프에서, 표에서는 4에서 제일 잘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이 람다 값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저 타우야 보통 템퍼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람다 값이 어디서 나오는지 식에서 잘안 보여가지고요. 아, 네네. 여기서 나오는 식인데요. 그 코비런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아까 그 수식이 방향이 잘안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임플리시트하게 학습이 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어떤 템퍼러처처럼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람다를 걸어주는 식이 여기 있었습니다. 아, 지금 22페이지 그 왼쪽에 있는 수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럼 본 논문에서는 결국에 실험해서 나온 결과는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밖에 없는 건가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정도로만 하고 있었고요. 디텍션에서는 그냥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만 했지 다양한 데이터셋에서는 하진 않았었습니다. 아, 모델만 뭐 레즈넷 18, 뭐 네네. 네, 웨이트 50, 뭐 이런 모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제 기억에 이런 연구에서 오그제스션 테스트에서도 실험을 했던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건데,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